내년부터는 전 세계 해운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. 글로벌 해운 시장의 재편이 부산항으로서는 위기가 될 수도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. 이에 항만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이만흥 기자입니다.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최대 해운사로 등극한 HMM. 그러나 전 세계 해운 시장에서 HMM이 차지하는 비중은 2%대에 불과합니다. 글로벌 해운 시장을 주도하는 선사는 전 세계 물량의 3분의 1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세계 1, 2위 선사인 MSC와 머스크입니다. 이 두 해운사가 2015년 해운동맹 2M을 결성하면서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내년 초 10년 만에 결별한다고 선언한 겁니다. 양대 선사가 각자의 길을 갈 경우 나머지 선사들로 구성된 오션과 디얼라이언스도 해운동맹 재편이 불가피합니다. 부산항도 새로운 해운동맹의 재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부산항 전체 환적 화물이 100이라고 하면 약 78%, 약 80%가 외국적 선사에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외국적 선사들이 어떻게 부산항을 환적 거점으로 가져갈 것이냐, 뭐 그 운영 전략에 따라서 환적 화물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다. 이렇게. MSC와 머스크 등 양대 선사를 포함해 글로벌 선사들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따라 해운동맹 재편은 부산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기존의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부산항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절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. 부산항이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많은 스터디를 좀 하고 있고 뭐 이런 점을 좀 어필을 해서 선사들의 어떤 뭐 환적 결정에 영향을 한번 끼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편 국적 선사인 HMM이 속한 디얼라이언스는 최근 동맹 내 최대 선사인 하팍로이드가 머스크와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기로 선언해 비상이 걸렸습니다. 또 프랑스 CMA CGM, 중국 코스코, 대만 에버그린, 홍콩 OCL로 구성된 오션 얼라이언스는 당초 2027년 만료 예정이던 운영 협력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.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.